수확기 후 농촌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된 절임 배추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배춧값 폭등에도 가격을 동결한 농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문이 늘 걸로 기대하지만 한편으론 김장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매장 배추 진열대입니다. 지난해보다 두배 오른 배춧값을 보며 주부들은 올해 김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다가 절여서 해야죠, 집에서. 근데 이제 해마다 힘들으니까 이제 저기 하려고요. 절임 배추를 사서 해볼까. 절임 배추 농가들은 다음 달 택배 발송을 앞두고 본격적인 생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배추와 무값이 크게 올라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많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임 배추는 이곳 괴산지구를 비롯해 가격을 동결한 곳이 많습니다. 20kg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으로 배추를 직접 재배하고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고객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무턱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쌌어도 3만 원을 받았으니까 또 소비자분들도 배추 비쌀 때좀저싼 가격에 잡숫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니까. 지난해 괴산 612개 농가가 291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만큼 절임 배추는 전국 각지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올해 절임 배추 주문이 쇄도할 거란 전망에 농가들은 김장 수요가 해마다 줄고 있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